깃발이라고요? 굳이 기필코 내가 해줘야 된다네요? DPHP에서? 굳이 기필코 DPHP에서라니. 와, 멋지다. 부럽다. 얼마나 있다 오는데요? 내일 출발해서 일주일 정도요. 같이 갈래요? 난 직장인이에요. 디자이너잖아요. 같이 가면 소개해줄 사람도 많을 텐데. DPHP 관계자들도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.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해결해야 하는 일도 있고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요? 무슨 일이 있어요? 무슨 일이 있구나. 그쵸? 옷 한 벌 만들어서 팔려면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. 오기로 한 원단이 태풍을 만나서 배가 못 뜨질 않나. 겨우 왔더니 세관에 걸려서 홀딩이 되질 않나. 근데 그건 우리 사정이고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게 내 일이거든요. 발길이 안 떨어지네. 그냥 눈 딱 감고 며칠 정도 확 지켜버리면 안 되나? 말은 고맙지만 내일은 여기에 있고 난 여기서 내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파리 애들 눈 뒤집어지게 죽이게 하고 와요. 빨리빨리 좀 다닙시다. 미친 새끼 소리 들으면서 밥 먹고 안 자고 죽어라 이래서 일주일 일정 사흘로 줄이느라 애쓴 보람 좀 있게. 나도 어떻게 됐어요? 왜요? 잘 안 됐어요? 아, 서드링 이 자식 잘 좀 알았더니. 두 달 받았어요. 라파에르 백화점에서 두 달 동안 팝업스토어 시작하자고 하네요. 반응 보고 정식 매장 열지 결정하겠다고요. 여보세요? 말씀하세요. 나 수안이 엄마예요. 우리 전포죠. 수환 씨 어머니시라면 저는 별 이유가 없습니다. 하지만 윤재국 씨 어머니시라면 네, 뵙겠습니다.